봄나들이 성지로 떠오르니 곳 아우 진짜 봄이다 봄이야. 아니 이게 뭔 일이래. 여러분 왜 자꾸 하늘만 봐요. 거기에 뭐 있어요. 아우 깜짝이야. 자전거가 하늘을 난다. 아니 이건 저기 ET의 한 장면. 사람들 시선다운 곳 바라보니 하늘 가로질러 달리는 자전거 포착. 아니 자전거가 어떻게 하늘을 난대요. 이 장면 분명 어디에서 봤는데. 아 꿈에서 봤다 꿈.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때는 볼 꼬집는 대신 아래를 쓱 봐요.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찔하니까요. 아니, 김에 이 익사이팅 자전거가 엄청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네. 이거 타러 왔어요. 자전거 이게 뭐 보통 자전거 다른 데서 탈 수 있잖아요. 근데 하늘에 있잖아요. 자전거와는 차원이 다른 익사이팅 자전거 소개해요. 발만 구르면 하늘 가로지르며 달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. 250m 달리고 반환점 돌아 다시 돌아오는 넉넉한 500m 코스. 국내 최초 22m 고공 라이딩 즐기며 나의 간담 서늘하게 만들 수 있어요. 테마파크는 물론 김해시까지 내려다보는 호사 누려봐요. 안전성까지 깐깐하게 따졌어요. 바퀴는 로프 밀착, 안전고리까지 완벽 구비. 로프와 내 몸 연결해 퍼펙트하게 지탱해줘요. 키 120cm 넘는 우리 어린이들 누구나 땅에서 타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말씀. 어린이 여러분, 잘 다녀와요. 그렇다면 우리 어른이들은 어떨까? 어른이 어떠세요 지금? 바로 올라왔는데. 내려가고 싶죠. 아, 무서워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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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 타고 오세요. 걱정 근심은 잠시 후 나에게 맡기고 일단 달려! 긴장의 소리 지르다가 또 익숙해지면 아래도 한번 보고 뻥 뚫린 풍경을 보며 바람 맞다 보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. 어느새 한손 타기 신공까지 가능.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손 놓고 타기 1초 성공. 당신의 용기에 박수. 허벅지 불타도록 바퀴를 굴리다 보면 반환점 넘어 김해 전경까지 감상 가능해요. 반환점 도착하면 이제 잠깐 쉬는 시간. 어때 무섭진 않으셨어요? 무서워요. 오늘 잘 타시는 것 같은데 손도 앞에 중간 흔드시고. 눈물이 고여있어요. 너무 무서운데. 이봐요.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짜증나고. 아이고 어째 이걸. 다시 가야 하는데 괜찮아요. 안 떨어져요. 파이팅! 맞은편에서 다시 만나요.